오늘 연합뉴스 나경원 2024년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나경원 이재명 다수 행포 지휘하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수결 원칙론 옳지 않아 합의대로 원구성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나경원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이재명에는 나경원의 잽이 안 되죠. 나경원이가 서울대 출신이래다 무슨 하버드 뭐 유학 가서 하버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똑똑한 여성이죠. 이재명하고 게임이 안 되는 똑똑한 여자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다수 행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며 법대로 원구성이 아니라 합의대로 원구성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며 이 대표는 그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작고 좁은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역대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14대 21대 국회 평균 원구성 소요기간은 무려 45일이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압승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에 88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고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의회의 역사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함께 합의의 가치를 지켜왔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의회는 승패를 가르는 경기장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공론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다수결 원칙론은 옳지 않다. 때로는 멈추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는 정치가 맞고 이 대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이가 이재명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여자 똑똑한 여자죠. 대통령감이죠, 실은.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 당내 분쟁은 모두 이재명의 독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의 민주당 색깔과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분쟁으로 바꾸고 독재적으로 주관적인 이재명의 주장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국회에까지. 현 정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장래 투쟁으로 유인하고 현 정부에게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뭐 탄핵 운운하면서 이게 참 보기 중요해요. 다수당을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다수당 좋겠어요? 원인은 이번에 민주당에게 몰표를 준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목표를 준 사람들이 더민주를 개인 이재명이 독재 정권으로 몰고 가는 꼬락서니를 보고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재명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민주는 국민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민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나경원이가 참 옳은 소리 했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일자 기사 나경원 이재명 다수 행포 지휘하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